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장터목TV입니다. 6월 10일에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에서 1주년을 기념하여 출장 서비스의 형식으로 찾아가는 콜센터 특집을 진행했습니다. 이곳에서 영웅님은 1년 전 전화를 통해 만났던 예은이를 만났는데요. 4년의 재활병원 생활을 하고 드디어 올해 8살이 되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보시는 분들께 기쁨과 감동의 사연을 전해주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영웅님은 귀여운 고민형 탈을 쓰고 변장에 찾아갔는데요. 탈을 써도 안 써도 귀여운 영웅님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영웅님은 예은이를 위해 준비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모두 진심이 느껴졌고 다정하고 스윗한 모습으로 보고 있자니 제가 다 위로를 받는 듯한 감정을 느꼈었는데요. 영웅님은 직접 준비했다는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 준비했던 선물을 직접 고르는 영상이 이번에 영웅님의 쇼츠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네요. 아니나 다를까 말과 행동, 표정 모두에서 단순히 프로그램만이 아닌 예은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영웅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좋았고 쇼핑하는 모습과 편안한 차림이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귀여운 모습에 미소를 짓고 보았어요. 지금도 편집하면서 계속 돌려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1년 전에 우연한 인연을 시작으로 병원을 탈출해서 영웅님을 만나러 가고 싶다는 그 아이의 사연은 영웅님의 진심 어린 메시지로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걸어 나오자는 응원의 목소리가 힘이 되어 그 아이는 학교에 가게 되었네요. 그때 영웅님의 마음이 어린 소녀에게 큰 힘이 되었듯이 이번 만남이 예은이에게 기적과도 같은 하루하루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저 또한 영웅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충전된 듯 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상에 위치한 내 가수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휴식 같은 채널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터목TV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소식, 행복한 이야기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